이승만 대통령의 아내 프란치스카 영부인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부인 중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프란치스카 영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이며 당시 국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해서 그녀를 호주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아내 공덕기 영부인은 프란치스카 영부인이 최초의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한국인 영부인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공덕기 영부인은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인 내빈들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는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 중 가장 키가 컸습니다. 키가 170cm이며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키가 162cm이니 엄청난 장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 청와대로 불러 다과회를 열고 구호물자를 보내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의사나 간호사조차 꺼릴 정도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록도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격리되던 곳인데 이러한 유경수 여사의 행보는 지금도 소록도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2018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았던 곳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아내 홍기 영부인은 8개월 10일간 재임하여 역대 영부인들 중 재임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 이유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이 금방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여사는 별명이 한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뉴스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을 전한 뒤 바로 한편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한편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한편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라는 멘트가 항상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대통령은 금슬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로 금슬이 좋았냐면 전두환 대통령은 어딜 가던 항상 이순자 여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귀향사리를 떠나자 이순자 여사는 한없이 울기도 했다고. 노태우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영부인은 차도녀로 유명합니다. 인터뷰도 거의 한 적이 없으며 공개 석상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옆에서 미소를 띤 채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의 모습이 드러났던 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초청받고 테니스 경기장에 나갔던 2004년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내 송명순 영부인은 약사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을 개업한 적은 없고 그대로 장롱 면허가 되었습니다. 손명순 영부인은 결혼 후에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존칭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총재님 혹은 대통령님이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말을 놓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반면 김영삼 대통령은 사석에서도 영부인을 맹순이라고 불렀다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 이희호 여사는 국내에서는 1세대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설치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희호 여사는 역대 영부인들 중 가장 오래 산 영부인입니다. 향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성격이 무척 닮았다고 합니다. 서로 격식을 싫어하고 천성적으로 권위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참모들의 증언. 권양숙 여사는 평소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 말실수를 자주 한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했다가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들어간다 하면 그걸 곤란할 것 같아서. 권양숙 여사는 2002년 대선 당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 부인이 누구냐고 질문을 받자 어렸을 때부터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는 이화여대 재학 시절 메이킹에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메이킹 대회는 취재 헬기가 동원될 정도로 인기 행사였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결혼했는데 결혼식 때 김윤옥 여사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못생긴 남자랑 결혼했냐고 타박을 하기도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패스. 다만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호칭은 영남편이 아니라 부군이라 불리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내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캠퍼스 커플 출신 대통령 부부입니다. 이로써 경희대학교는 19대 대선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식 석상에서 품위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영부인 단체 기념 촬영 도중 갑자기 자리를 떠나거나 대기업 CEO 10여 명을 소집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